이거 감자탕 아니고 뼈 해장국이에요. 뼈 해장국. 뼈 해장국이에요. 반찬은 그냥 이렇게. 반찬은 이렇게. 여기다가 다 넣으면 되겠다. 뼈는.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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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맛있어. 앞 접시가 다 줄까봐. 아니 아니 괜찮아. 괜찮아. 문수야! 어머, 문수야! 회장님 오셨어.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네요. 어머 문수야. 어 맛있다. 어 맛있어. 어 물소야 물소 바빴다며. 물소 휴가 언제야? 광고 아니면 어떻게든지 말해도 되는 거 아는데 괜히 있잖아요. 그런 오해도 받기 싫고. 그리고 진짜 선량한 가게들이 괜히 나 때문에 피해볼까봐요. 내가 시켜먹는 야식집이라든지 쪽갈비집에서 뭐 내 얼굴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BJ 장추셔도 먹는 뭐 갈비 뭐 BJ 장추셔도 먹는 뭐 야식 이렇게 하니까 맞아. 뭔가 그 괜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1도 없는데 관심이 그렇게 해놓고 서비스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맞아. 괜히 또 그런 것도 싫고 해서 그냥 뭐 그래요. 아, 근데 너무 짜증나는 거 알죠? 그래서 그냥 맷집 동생이 큰 오빠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서 뭐라도 좀 해주자 그러는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진짜 쉬는 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요. 근데 해줘봐야 진짜 씨발 그냥 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 내가 꼭 해줘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오빠니까 우리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해주고 만약에 아니면 그냥 인연을 끊자. 그리고 내가 이번에 사실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 그랬어요. 내가 부산으로 그 끝내려고 나는 이제 인연을 끝내려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올라 그랬어요. 이게 형제들이 다 결혼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또 이제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처음부터 모셨으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모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 아기새한테 물어봤어요. 야 내가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어떡하지? 이랬더니 야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. 그냥 방도 많겠다. 그냥 그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. 너무 아기새가 너무 이렇게 좋구나.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 감동의 눈물을 내가 이렇게 흘렸어요. 너무 아기사한테 너무 고마운데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내가 모시고 올라 그랬어요 진짜로. 끝을 내려고 그 내 네, 지금 그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모시고 이렇게 오면은 어차피 내가 이렇게 밤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잖아요. 그치. 그럼 아침에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나 올라가서 또 자고 그다음 저녁에 나가기 전에 또 밥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효녀네 효녀. 그러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거 하더라고요. 결론은 자기가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며칠 지켜보기로 했어요. 아 오빠가? 큰 오빠가? 네.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난 둘째 오빠 빼고는 다 봤네.
키 큰 오빠 빼고는 다 봤다. 어, 그치? 저번에 아버님 보고, 큰 오빠 보고, 막내 오빠 보고. 누구랑 닮은 줄 알아요? 둘째 오빠? 여기 조카 왔잖아요. 네. 걔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아, 둘째 오빠가? 미남이네, 미남. 이거 우리 뼈 해장국. 너무너무 맛있다. 뭔가 깍두기 너무 맛없네. 진짜 뼈 해장국이다. 뼈밖에 없어. 어, 정말 어디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. 어머, 어머. 누가 보내주신 거지? 바로 맨문어 사온. 그럼 우리 먹고 먹게 냉장고에 먹자. 냉장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. 그래. 어머. 어머. 커피 여기... 잘 먹을게요.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. 누가 보내주신 거지? 몽키? 약간 깍두기가 무슨 맛이 나냐면 곰내가 나요. 그 뭔 맛인지 알 것 같아. 어, 어. 원래 이런 깍두기는 거는 약간 식감이 아삭아삭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물렁물렁할 것 같아. 이런 거는 설탕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잖아 입맛에 맞게. 근데 약간 정말 잘 시키신 것 같아. 뼈밖에 없어. 정말 오리지널 뼈해장국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어머 내 건 살코기 많은데? 앞니로 파먹어야 되네요. 살코기 많은데 이거랑. 어머 내가 진짜 지금 대박 내가 대박 얘기 미드 하나 추천해 줄게. 미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? 넷플릭스야. 뭐? 맞아 요즘에 나 넷플릭스 볼 게 없어. 어머 우리 또 어머! 우리 잠영언니께서 보냈어요! 뭘 커피? 어머 네. 감사합니다. 어머 우리 잠영언니가 보냈어요. 잠영언니 이름 뭐고? 정재윤. 아 정재윤 언니가 보냈어요. 어머 1리터 커피 아메리카노. 아니야 두잔 이거 마끼아토 두 잔. 그러니까 아니야. 그러니까 아니고 있어. 원조 뼈의 장국. 정말 뼈야. 그것도 아니야. 그니까 아니고 딴 거야. 그 구강 구조가 돌출되신 분들은 잘 먹겠다. 앞니로 갈았어. 턱 찍어. 파 먹어야 돼. 요즘 애니 보는 거 없어? 응? 애니 보는 거 없어? 네, 지금 추천할게요. 어둠 속으로 둘러 재밌어요. 애니야? 아니요. 미드? 미드가 아니라 넷플릭스인데 프랑스 영화인가 이탈리아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. 근데 졸라 재밌어요. 내용이 햇볕을 보면 다 죽어요. 그래서 갑자기 이제 비행기 뱀파이어 얘기야 뭐야? 아니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해가 뜨는 시간에 나틀이잖아요. 시차가 있으니까 어디 이제 뭐 미국에서 해가 떠가고 사람 다 죽었나요? 뉴스 실제로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비행기 뜰려는데 총 들고 비행기를 뺏어가지고 뭐 서쪽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. 해 뜨는 해 안 뜨는 방향으로. 그래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한 개씩 있어요. 아 재밌어. 그리고 또 그것도 재밌잖아요. 이번에 이제 레인이라고 있거든요. 레인 그것도 있는데 재밌어요. 우리 조카 휴가 갔는데 여기 왔던 조카? 아니 아니에요.
현정 조카. 현정 조카. 근데 전화 통화하는 거 들으면은 우리 가끔씩 이렇게 드라이버 올 때 조카랑 전화 통화하는 거 듣잖아. 그럼 되게 친구 같아. 아니 근데 내일부터 비 온다니까. 걱정돼서 조심하라고. 아 근데 성격이 이번에 다 같이 가족. 야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. 내일부터 비 온대 일단. 어 태풍은 아닌 것 같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니까. 혹시 비 많이 오면은 여행 스탑하고 그냥 집으로 온나? 어 그러니까 일단 내일 딱 일어나보고 날씨 딱 검색해가지고 비 많이 올 것 같으면 집으로 온나 그냥. 왜? 그래 공부 지금 밥 먹고 있어. 야 내일 아무튼 비 비 오면은 바로 알겠지? 그 술 많이 먹었으면 자. 그래 항상 고마워서 다행이네. 알았다. 그래. 어머머. 그래 알았어 자. 알았다니까. 여행가서 술 먹었네. 귀엽다 그래도. 아니 전화통화하는 거 들으면 되게 털털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지 표현 잘 안 할 것 같고 무뚝뚝해 보이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. 이유가 있죠. 내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내가 야 여행 가면은 원래 애 끼면은 누구도 못 누구니까 넉넉하게 쓰고라고 30만 원 줬거든. 어머 역시 마지막 한마디 들으셨죠? 고모 사랑해요. 아니 저번에 전화했을 때는 그랬더만 왜 전화 안 받는데 꽤 많아. 무뚝뚝해요. 그치? 표현 없지? 무뚝뚝해. 이 동생이랑 아 삐형 동생들은 어머 우리 삐형 설명이 되잖아. 집에? 네. 어머 안 맞겠다. 네. 아. 어머 세탁소에서도 B형 많잖아. 늘었잖아 B형. 아 뜨거워. 어, 어, 놀라지 마세요. B형이 늘었더라고 급격히. 어, 누가 B형인데요 또? 한 명만 B형이었잖아. 네네. 아 공주 B형. 공주 B형이가? 공주 B형. 나 학을 띄웠어 B형이라서. 미나는? 미나는 A형인가 O형인가 그랬고. 나은이 B형. 또? 뜨거니 B형 한 명. 원래 한 명밖에 없었는데 늘었지. 이게 공유되는 B형 같지 않아. 뼈의 잡곡이잖아요. 맛있다. 라니 언니랑 뭐 밥 먹잖아 내가 집에서. 라니는 밥을 안 먹잖아요. 그래도 뭐 시켜서 가끔씩 먹잖아. 엄청 맛이가 있어. 뭐? 그래서, 어 맛있겠다 이러고 먹잖아. 한 먹어볼까? 꼭 그 말을 하고 한 입 먹고 맛있으면 어, 맛있다 이렇게 하네. 이 집 제법이다. 무슨 그거 같아. 그 뭐야 마스터 셰프 있잖아요 심사위원들. 제법이야.
제법이야. 맛있어. 정말 뼈 100% 뼈의 잡곡. 맛있다. 감사합니다. 호니님 감사합니다. 어머 힘내세요 호니님. 이직하는데 사기 먹었어요. 가인이도 이제 회사 나간 지 좀 됐잖아요. 아마 한 달이면 오지 않을까요? 아우 그래도 뭐 내가 이랬거든요. 두 달? 내가 이랬어요. 오늘 낮에 통화하면서. 언니 나 오늘 면허시험 합격했어 이러는 거야. 아 진짜? 필기 어. 내가 영 돌대가리 아닌가 봐 이러고 카톡이 온 거야. 그런 거 전화했어요. 그래서 왜 뭐하니? 이랬더니 내가 뭐를 그냥 우리 회사 가는 날 아니야? 그러니까 반차 냈지 이러는 거야. 반차도 좋다 그랬더니 야 할만하니? 했더니 뭐 그렇지만 형 빨리 돌아와 했더니 아 어, 벌써 들어가면 좀 창피하잖아. 정답. 그래 그럼 한 달 피비하고 한 달 채고 와. 가연이 귀여워. 말 너무 이쁘게 하신다. 우리가 안 부럽게 해준다 해야. 근데 간장 이것도 너무 맛이 없고 오뎅도 먹어봐봐. 반찬 너무 별로다. 한번 먹어볼까? 그지? 아우 반찬 왜 이렇게 아우 해산국 맛있어요. 자연이 돌아올 때 이름 바꿔서 돌아오면 됐지. 연차는 원래 한 달이라고 생기는데 시스템인데 벌써 반차라니. 거기는 그러겠지 뭐. 한 달에 몇 번 있겠지 뭐 그런 시스템. 아니 저 마카롱 안 좋아해요. 너무 달아갖고. 나 오늘 마카롱도 나 속이 안 좋아서 12인치까지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안 먹어. 나도 그건 나도 그건 궁금해. 부산이 왜 돼지국밥이 유명한지. 처음에 부산 왔을 때 돼지국밥집 왜 이렇게 많지? 그래서 서울은 별로 없거든. 물소 너무 웃기다. 저 언니 누가 굶긴 거야? 대화를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저 언니 누가 굶긴 거야? 아니에요. 아니 진짜 못 먹었어요. 어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나 봐. 어제 다녀와서 샀구나. 새벽에 갔다 왔잖아요. 여기 가게 왔었잖아요. 잠깐 왔었지. 그때 저녁을 먹고 왔었어요. 그 아버지랑 김치찌개랑 삼겹. 그때 뭐 아무나 못 먹었어요. 배고플 시간이다. 나 점심없이 먹었어요? 그진 않았잖아. 누가 군견이잖아. 우리 회장님께서. 얘 물소야.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먹지 않았잖아. 난 일어나서 시원한 냉모음을 시켜서 먹고 왔거든. 먹고 좀 이따가 준비하고.
맛있게 먹으면 좋죠. 복 들어온다 그러고. 어머, 나도 오랜만에 우리 아빠한테 카톡 왔잖아. 왜? 우리 아빠가 그 애기들 데리고 있잖아. 그 사진 보내주면서 코로나 조심하라고. 저 돌아다닐 생각 하지 말고 여행 웬만하면 가지 말고.